여러분, 015B라는 그룹을 기억하세요? 아마도 요즘 중고등학생들, 특히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90년대 초반에 X세대를 대변하는 그룹이었죠. 015B는 지난 90년에 텅빈 거리에서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장우일, 정석원 씨의 국내 최초로 객원 가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련된 사운드와 도회적 감수성이 담긴 곡들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015B의 히트곡. 아주 오래된 연인들, 또 신인류의 사랑, 그리고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와 같은 노래들이 있었죠. 네, 또 그 노래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만난 그 느낌. 네, 그런 노래 있었는데요. 이제는 추억의 노래가 됐는데요. 이 추억 속에 묻혀있던 015B가 10년 만에 가요계로 컴백을 합니다. 015B의 장호일 씨는 1년 전부터 리메이크 음반 등의 제의가 들어와 이를 검토하다가 이왕이면 제대로 된 앨범을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015B는 오는 5월 20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재결성 콘서트 파이널 판타지를 갖고요. 올 여름에 발매될 7집 앨범들의 노래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오래전에 활동하던 가수들이 요즘 들어서 다시 가요계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해산했던 그룹 넥스트. 새 리메이크 앨범 리게임을 가지고 컴백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정원관 씨가 빠지고 김태형, 이상원 씨의 2인조로 소방차가 6집으로 돌아왔었죠. 네, 또이 스잔으로 유명한 김승진 씨도 8년 만에 7집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에 해체했던 그룹 룰라도 재결성을 해서 3월에 컴백 무대를 갖겠다고 밝혔고요.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신 분들, 딱그 세대가 중고등학생일 때 대단한 유행을 일으켰던 가수들인데요. 하지만 예전의 화려함이 그때만큼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 가수들도 나이가 들었고요. 시대가 변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참 서글프고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랜만에 우리 앞에 나타난 015B, 컴백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우리에게 멋진 음악, 또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